그럼 잘 읽어야 됩니다. 별표 하세요. 별표. 36번, 37번 지문은 토픽이 미국의 위험한 군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군국주의가 뭐예요? 군사 패권주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걸 군국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토픽은 미국의 위험한 군국주의고, 한 문장으로 주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보자. 평화로운 갈등 해결이 시즌 2 끝내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멈추고 끝내는 거를 스탑 다음에 ing를 쓰지만 시즈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쓴다는 것도 문법적으로 알아야겠지. 평화로운 갈등 해결이 끝내는 거야. 뭘 끝냅니까? 세계적 관계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종결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갈등 해결은 세계적 관계의 어떤 지배적 패러다임이 더 이상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패러다임이 뭔데? 군대, 군사인 거야. 그치? 지배적인 패러다임, 군사를 종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응? 평화적인 갈등 해결이. 웃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언더 컨트라스트. 앞 문장을 부정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뉘앙스 자체가. 그러니까 언더 컨트롤을 썼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기는 커녕. 그치? 그러니까 평화로운 갈등 해결이 세계적인 관계의 패러다임이기는 커녕. 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앞 문장을 부정하면서 들어가는 게 언더 컨트롤이에요. 문 위에 쓰이는 in the control도 마찬가지고. 됐지? 니한테 잘 파겠지? 자, 다음은 뭘 쓰고 있습니까? 다음이 잘 봐봐. with를 쓰고 목적어 ing를 쓰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고? 주어 동사로 해석하라고 그랬지. with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목적어 다음에 ing, 특히 형용사 부사라도 되지. 어떻게 해석해? 주어가 동사 주술 관계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분사 구문은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동작 부대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유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유일하게 이때 ing는 얘기 아예 말이네. 미안합니다. 목적어 되는 거지. 여기에 ing죠. 그치? 목적어 ing. 됐지? 그런데 declare가 지금 O형식으로 쓰고 있지?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쓰고 있죠. 그리고 end 잘 보세요. 그리고 end는 다음에는 with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있고 여기 PP 쓰고 있고 ING 와도 되지? 이해가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위드에 목적어 ING, 목적어 PP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문분석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보자. 언더 컨트롤이 그렇기는 커녕
공격을 전략적 특권으로 선언하고, 즉 선제 공격은 우리 특권이야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워싱턴 미국이잖아, 그지? 미국은 군사 슈프리머시, 패권주의죠. 패권주의가 사실상 언어포지드, 반대되지 않기 때문에, 즉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유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마디스틱, 겸손이죠. 정치적 겸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겸손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자 36번 문제 이시 가리키는 거죠. 뭐가 없고 뭐도 없는 거야. 억제도 안 하고 겸손도 없는 거죠. 자 계속 가보자. 그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겸손도 없는 것과 더불어 그지? 억제 뭐 하려면? 자 보자. 밀러터리 마이티 하면은 뭡니까? 마이티가 명사로 쓰이면 힘이잖아. 그러니까 군사력이 되는 겁니다. 어플라이 툴을 쓰고 있죠. 뭐만 하기나 얘가 어플라이 툴 아니야. 자, 가보자. 그래서 군사력을 꾸며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면 저기 to achieve부터 먼저 읽어보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을 apply 적용하는 데에 대한 억제도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억제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거죠. 정치적 겸손도, 정치적인 겸손도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 겸손이 사라지는 것과 더불어 억제도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억제? 적용할 수 있는 억제, 군사력을 적용할 수 있는 억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됐지? 즉, 정치적 겸손, 군사력 억제,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치? 군사력 억제가 뭔지 알겠지? 참아야 되는데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뻑 하면 군사를 쓴다 이거예요. 그치? 참지도 못하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지. 이니비션 억제. 금지. 그래서 어플라이가. 그러니까 군사력을 적용하는 거에 대한 억제. 그러니까 공격을 막 해버리는 거야. 억제하지 않고.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 자, 계속 가보자. 그래서 뭐, 지금 뭐 전쟁한다 그러면 그냥 가서 깨 부셔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계적 관계의 군사화는, 자, 대시 올이니까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치?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외교 정책의 군국화, 군사화죠. 군사화는 2001년 9월 11일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즉, 2001년 9.11 테러의 결과만은 아니야. 그 외에 추가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치? 올리고 보자.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지? 맨 꼭대기. 자. 자, 그것은 궁극화겠죠? 얘는 궁극화. 그치? 그것은 주로 한때의 세계 질서였던 것을 붕괴의 결과입니다. 한때, 밑줄 꺼봐요. 한때의 세계 질서였던 것을, 그치? 붕괴라고, 예, 붕괴의 결과입니다. 한때, 유주로 툴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재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경제적 질서 안에서 블라블라 했는데 그리고 위치 이하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야. 이것까지 잘 파악을 해야겠지. 문맥을 파악하려면. 자, 세계적 질서 안에서, 그치? 속에서 그 세계의 질서가 뭐냐면, 거기서는, 어디 좀 끊어서 갈까? 이렇게 끊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 되지. 그래서 대신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봐봐. 소련의 붕괴 이후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두 개의 핵 강대국이 아웃워드, 외부적 안정성의 체계를 스투드포 나타 그게 어떤 체계냐 하면 소련의 붕괴 이후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세계 질서였던 것을 붕괴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미국을 견제할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치? 요즘은 안 그렇죠. 중국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는 냉전 시대가 있었잖아.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치? 그래서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해도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움직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소련이 가로를 이렇게 쳐주면 되지. 이렇게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이 관계대명사인 주어가 동사가 여기 있잖아. 그런 외부적인 안전 시스템을 상징했었죠. 그치? 그런 게 지금은 없다는 얘기. 한때는 그랬다는 얘기니까. 자, 마지막 줄. 여기까지가 주어지. 얼마나 많이 세계적 체계가 바뀌었냐 하는 것은 이라크 전쟁의 런업, 도약 또는 준비 기간이죠. 그치? 준비 기간.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도약 기간 동안, 그러니까 런업 준비 기간 동안, 도약하는 것은 이제 준비하는 거니까 도약 또는 준비 기간 동안에 명확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 와이드 스프레이드, 폭넓은 전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사 개입의 반대자들은 부족했다라는 얘기죠. 뭐가 부족해? 자, 봐봐.
마지막 문장 봐보세요. 텀이 오형식으로 지금 쓰인 겁니다.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야. 텀이 오형식이고 얘가 목적격 보호적. 그리고 이 목적어가 어디 있어? 목적어가 what입니다. 자, 그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 침략이라고 불렀던 것을 prevent, 막을 만한 수단이 부족했어요. 결국은 뭐야? 미국의 군국성이 나타난 게 뭡니까? 결국은 견제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치?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였지. 이렇게 뉘앙스 잡고 갔어? 아니야?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 그치? 청킹 다 하고. 그치? 그러면 집에서 다시 보니 볼 때는 뭐예요? 한 번만 읽지 말고 빨리 읽는 연습을 해.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다 청킹을 하면 눈에 이제 싹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빨리 읽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중요해. 천천히 읽으면,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 가서 마지막 질문을 못 읽었어. 시간이 없어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알았지? 그래서 빨리 읽는 연습을 꼭 하고, 문제도 잘 올려주고. 1이 지시하는 것은, 이시 모두 없고, 모두 없는 거야? 억제도 안 하고, 겸손도 안 하는 거죠. 답은? 델타죠. 2와 바꿨을 수 있는 거, 이번이 뭐였지? 세계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바뀐 게 미국의 군국주의죠. 그러니까 바뀌기 전입니다.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 평화로운 갈등 해결이겠지. 자,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A번 봅시다. 평화로운 갈등 해결. 어쨌든 전쟁은 피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치? 만든 거죠? 아는 거 고르는 거야. B번.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적용에 대한 억제. 전쟁 안 하는 거죠? 억제는. 맞는 거죠? C번. 외적인 안정성의 체계. 냉전.